부야. 헷갈린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와, 먹을 거. 아, 뭐야 이렇게 먹을 거 천지야 여기. 이곳이 천국인가요? 주유소인데요. 극적 극적. 잠깐만, 이거는 가져가서 찢자. 이거 찢는데 얼마나 걸리지? 1시간 30분. 오케이. 바로 찢어가지고 신발을 수리해줘야 돼요. 지금 신발 내구도가 약간 애매해서.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짜잔, 오케이. 좋아. 진통제가 얼마나 했지? 헉, 얼마 없네? 가져가. 와, 쇠 톱! 드디어! 금속도 썰 수 있는 큰 톱입니다. 1kg짜리. 드디어 얻었다. 이제 모든 도구를 다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총만 먹으면 돼요. 총이 진짜 안 보인다. 탄피! 이거 봐, 아이템 완전 많이 퍼준다니까? 여기에 적은 확률로 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여기 아이템 이제 배열 다 바뀌어가 배치 다 바뀌어가지고. 어? 저기 총알 있어. 내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지. 이거 부수면 밑에 아이템 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어? 그럼 여기 없어 투? 물이나 마셔. 잠깐만, 배도 채울 겸 소다수를. 좀 피곤하다. 1.42리터. 내 거는 뭐야 이것들은. 아우 야, 할 게 되게 많네 나. 부러뜨리고 뭔가 하나 해야. 뭐야, 나 왜 셋업이 있지? 내려놔. 나 왜 셋업이 있냐? 뭐래? 왜? 뭐지 진짜? 그 낚시 도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쓸데없이. 나 셋업이 있었어. 이거 채워주자. 쉬. 저 기름 따르는 거 약간 쉬 싸는 소리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들리나?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냐 이거. 저번에 낚시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몰라, 기억이 없어. 아니 지금 화살촉은 많은데 또 화살대가 없네. 금방 바닥나는구나. 화살대를 만들어야 되겠어. 여기에 총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책이다. 차차마 가자책. 이랑 화살촉! 촉! 종이 상자가 왜 이렇게 크다랗게 침대 옆에 있는 거요? 시야 가림용인가? 뭐야 이건. 아씨, 메멘토인 줄 알았네. 나왔다!
바브의 라이플은 또 뭐야? 에? 그냥 라이플이 아니라 옅은 회색의 0.303 구경 비상용 라이플입니다. 트럭 운전수들이 가지고 다녔으며 개발지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잘 작동합니다. 에? 에? 뭐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수리 좀 합시다. 이거 수리 되나요? 오, 수리가 되네. 딜시 무기인 것 같은데. 야, 장총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저번 세계에서 먹었던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개조총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서지기 쉽습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바브의 라이플이라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기였는데 총의 종류가 좀 늘어났나봐요. 일단 피곤해 뒤지겠으니 잠부터 잡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으아, 탄피 필요 없고. 자,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자. 부들개지. 그 많던 부들개지 다 어디 갔냐? 와, 열심히 파밍한 거 오늘 다 먹는다. 미쳤다. 뭐 그러네. DLC 아이템을 DLC 지역이 추가된 지역이 아니어도 나오는구나. 자,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그래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and soon. 자,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 물을 꿀꺽꿀꺽 마셔주고 총을 한번 들어보자고. 야, 24발. 이거 장전. 근데 지금 총 모양은 기존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에? 장전 모션까지 똑같은데요? 물음표? 왜 장전을 이따구로 해요? 아니, 밑에 탄창 끼워져 있잖아요. 뭐지? 여기 탄창이 있어서 난 위에서 끼는 게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갈지가 지금 가늠이 안 돼서 파밍을 좀 합시다. That'll come in handy. 이것도 꽤 좋은 아이템이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죠. 일단 집어넣고. 어! 어브 스웨터! 종결 나옴. 바로 입어주고 수리. 아, 여분의 탄창이 없을 때는 위에서 저렇게 원래 끼워 넣어요? 그렇구나. 와, 야, 근데 이거 총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다. 청소부터 좀 하자. 아, 소름 끼쳐. 총 닦는 소리. 총 청소도 실패하나요? 아니요, 실패는 안 하고 총 청소는 하면 할수록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한번 청소했을 때 청소가 개선되는 정도가 많아집니다. 지금 청소 기술이 46이잖아요. 한번 청소할 때마다 1씩 올라가고 최대 100까지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47. 48. 45. 50. 자, 청소 소요되는 시간 아까 11분이었는데 10분으로 줄어들었죠. 청소 상태가 개선되진 않았지만 청소 상태 개선은 양이 안 늘어나나? 시간만 줄어드나? 잘 모르겠어. 총으로 늑대 10마리 잡기? 와... 아 10마리 잡는데... 좀 미션비가 저렴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심지어... 야, 아니 장난하냐? 야, 한 마리 잡는 것도 지금 당장 힘들 텐데 이 뭐야, 시간 왜 이따구만 줬어? 일단 바로 실패. 자, 이제 총기 수입 키트는 버립시다. 이거는 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려놓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체류를 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누구를? 모스를. 모스가 이 주유소에서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이 또 DLC 패치돼가지고 바뀌었나? 몰라. 어차피 여기에서 좀 뭐 좀 해야 돼. 이거저거 안 그래도 할 거 많으니까. 커피통. 물, 음료도 좀 많이 끓여야겠다. 초콜릿 바. 허밋 소다. 여기 자꾸 미션을 걸어. 너네 되게 나한테 뭐 시키고 싶은 거 많구나. 뭐 이렇게 자잘자잘한 과자들이 많이 나오냐? 자고 일어났으니까 무스 있나 잠깐 보고 옵시다. 없는 듯? 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스는 굉장히 거대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뿔에 치이면은 세상 하직해요. 정말 위험한 친구니 은폐 엄폐를 잘 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탐나는 캐차박 가차탭! 미션 좀 그만 걸어 이 자식들아! 애들이 덜렁다크만 시작하면은 눈 돌아가가지고 미션 걸고 있네. 아니 뭐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미션들을 걸어놨길래 그런... 뭐야 이거 걸어놨어. 4시간 안에 곰 잡기. 캐릭터랑 같이 수분 섭취하기.
섬광탄으로 곰 또는 무스 잡기. 가지가지 한다, 진짜. 에휴, 짜파게티 먹고 왔더니 입이 좀 짜기는 했네, 내가. 물 좀 마시자. 이제부터 좀 털어볼까? 섬광탄이 아마 조명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 섬광탄이라고 하네, 이거. 섬광탄. 이게 이름이 섬광탄으로 바뀌었네? 원래 섬광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조림. 미션 성공했으면은 내가 성공 누르라고? 그거 미션 건 사람이 할 수도 있어. 미션 건 사람이 성공 좀 눌러줘요. 나 지금 게임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냐? 내가 미션 때문에 계속 이 몰입을 방해할 거야? 유리 레벨 올릴 때 0.5작 하실 거예요? 너 어제 안 왔구나. 우리 요리 만렙이야. 우매한 것. 아싸 존맛탱 병인물. 우리 착한 장작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변기가 아무리 깨끗해도 변기 안에 있는 수돗물 가져다가 마시면은 바로 살모넬라균에 감염돼서 폭풍 장염, 설사, 복통, 구토가 동반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무슨 어디스까? 소데스까? 나 왜 이렇게 무거워? 너무 무거워. 주유소에 가서 아이템 버릴 거 좀 버립시다. 뭐야, 매드헤터 왔어? 와, 헤터야, 군대 잘 지내고 있니? 여러분 지금 군 생활 하고 있는 매드헤터가 제 방송에 왔어요. 주말이어가지고 핸드폰 받았나보다. 우리 해터 잘 지내고 있지? 형도 보고 싶다야. 필요 없을까? 필요 없을까? 아우, 야, 씨. 먹을 게 너무 많네. 먹을 거 좀 내려놓자. 옷도 이거 버리고. 그래도 너무 무거운데? 아, 내가 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았어. 총 때문인 듯? 아니, 야, 아니, 5kg짜린데? 야, 왜 이렇게 무겁냐?
5kg야? 너무 무거워! 아니, 무게를. 과감하게 좀 줄여야겠는데요. 이런 거다 버려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어디도 못 가. 아유, 야, 총이 너무 무겁다. 일단 책을 하나만 들고 가자. 여기다 이거 잠깐 내려놓고 활도 내려놓고 화살 촉도 지금 안쓸 거니까 내려놓고 와 그래도 37kg네. 얘더 버릴 게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무스 잡으러 가자. 왜 벌써 저녁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뭐 에? 웬 보물 창고가 무스 형님 어디 계세요? 일단 오늘의 목표는 이산 꼭대기에 있는 감시탑입니다. 이산 길을 타서 쭉 올라가면은 초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총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총알도 지금 위치가 너무 애매한데 위험한데 이거 괜찮은가? 내가 좀 약간 고지대를 점령하는 게더 안전하거든? 아우, 엉덩이 때리고 싶게 생겼네. 찰지게 생겼노. 아,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변에. 은폐, 은폐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너무 잡고 싶게 생겼어! 엉덩이 찰싹 때리고 싶게 생겼.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아, 야, 나 왜 인식을 해? 어? 웃기는 애네, 쟤? 어? 그 와중에 어그로가 또 풀렸네? 설마 여기로 오진 않겠지. 야! 개빨리 뛰어오는데? 아, 빗나갔다. 이리로 오는 거냐, 지금? 못 오네. 돌아서 오는 건가, 지금?
지금 바위 뒤로 숨어가지고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나 지금이란 말을 몇 번 하는 거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올까봐가 너무 무섭거든요 지금? 어야 발자국 소리 들리는데? 그지? 와 여기 발자국 봐봐. 어디 갔지? 발자국이 이리로 이어져 있는데? 근데 왜 있어야 될 곳에 곰이 없냐? 무섭게? 이 위로 올라갔나? 아니 뭔가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에?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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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요? 난다고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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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잡았어! 잡았어! 깔끔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었니? 38kg. 일단 곰가죽이랑 내장 10개 잘 가져가도록 하고요. 고기는 전리품으로 한 2kg만 가져갑시다. 밤 되겠다. 그리고 2시간 해체할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그냥 두고 가자. 안 되겠어. 이 위치 잘 기억해두고 이거 2시간 해체하면은 제가 너무 피곤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져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일단 재장전. 재장전 다 돼있네? 언제 했나? 근데 생각보다 총알을 파밍을 많이 못했네. 별로 없어. 이제 19발 남았어. 아니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에임이 흔들려요? 원래 이랬냐? 내가 지금 사경업 솜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당신은 무기를 처음 다루며 라이플을 어색하게 다룹니다. 장전과 사격하는 법은 알고 있지만 어느 쪽을 대상에... 들어와. 고맙고 곰고기 먹으러 멀리 안 가도 되겠네요. 여기 식량이 있으니. 자 여기에다가 바로 말려주고 엄청나게 커다란 곰가죽. 이 곰가죽 하나로 바로 곰코트를 만들 수 있나요? 어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곰코트보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곰침낭이거든요. 근데 이건 검은 곰가죽이 두 개나 필요하군요. 미쳤네요. 일단 물도 좀 만들고 나무로 쓸만한 게 있나? 숯은 제발 그만 나와 이제.
여기 나무가 없네. 나무가 없어. 나무 캐. 너무 피곤하고 어둡고 무섭고 배고프고 야야 배고파! 배! 아 든든한 버프 풀리는 줄 알고 진짜 개깜짝 놀랐네. 와 굴걱 굴걱. 와 진짜 급했다. 와 너무 급해서 랜턴을 들었다 놨다 다시 집어 넣었다 꺼냈다 막 난리가 났네. 아 뭐야 여기 나무 많았었네. 불 붙여. 아, 그 빨리빨리 좀 붙이쇼. 아밥아밥. 자 2리터 만들고 한쪽은 고기를 굽습니다. 1시간 뒤에 잠깐만요. 배가 고프니 이거저거 좀 주워 먹고. 책을 좀 읽을까? 한 시간 정도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됐고 굽고 15분 뒤에 끓으니까 총 한번 닦자. 뭐야 총기 수입 키트 나 두 개 있지 않았어? 오메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요. 나 총기 수입 키트 두 개지 않았어? 이거 10%짜리고 여기 어딘가 낑겨 있냐? 어디 있을까? 없는디? 야, 내 총기 수입 키트 어디다 버렸노? 뭐지? 2분 뒤에 끓는다. 준비해라. 한 번 더 끓여. 일단 이 바로 옆에다가 나무 다 버려놓고 먹을 거는 여기에다가 버려놓고 뭐 먹을 거라고 해봤자 별거 없네요. 커피? 커피랑 아니 이 옷은 뭐야? 옷 버려. 아까 책도 있지 않았어? 안 읽었던 책 있다. 아니, 말고 임마 저리 가. 아니 너 말고 책.
아 진짜 책이 너무 무거워요 지금. 아 책이랜다 총이 너무 무거워. 자 고기 맛있게 한 입 베어 물어줍시다. 1125칼로리 미쳤어요 미쳤어요. 아흐 존나 생. 아까 깡통 있지 않았냐? 어. 허브티? 커피?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많이 만들어 놓으면 무거워. 이거 진짜 필요할 때만 마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잘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냥 무게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커피통이랑 허브티를 그냥 여기다가 버려 놓읍시다. 이렇게 데다 놓고. 야 이거 29분 뒤에 불 꺼지는데 이거 30분 후에 끓거든? 3분 차인데 잿불이 3분 동안 버티면 이거 끓을 수 있거든? 그런 도박에 기대는 거보다는 그냥 연료를 넣는 게 맞겠지? 됐다. 자자. 잘 자요. 너무 오래 자면은 내일 하루를 좀 짧게 보내게 될 테니까 한 10시간만 자고. 10시간 자도 멀 정도는 다 못 채우네. 모른다 끌었냐? 물 마시고 싶다고? 자 마셔! 벌컥 벌컥!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밥 먹어. 또 물 마셔. 그렇게 물을 처먹고도 그게 또 들어가냐? 4차원 주머니요 무슨? 자 지금 나가서 무스가 있나 살짝 봐주고. 바람이 부니까 건물에서 되게 부수적인 소리가 많이 들린다. 신경쓰 이게. 이게 은근히 사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리에 민감한 상황에서 건물에서 자꾸 이상한 끼익 삐덕삐덕 쿵쾅쿵쾅 이런 소리 들리면 굉장히 짜증나요. 딱 필요한 게 있구만. 갓겜 덜렁다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플레이해보세요. 총소리
아니 근데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나 부스 없으면 이제 아무데도 못 가. 너무 무거워. 날씨가 안 좋네. 오늘은 좀 쉴까요? 아, 그 화살대에 필요한 자작나무 가지도 가져와야 되는데 할 거 진짜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3시간 동안 책 좀 읽고. 자동차 보너넷을 열면 뭐가 나오나요? 어? 나 라이플 무기 2 됐다. 전보다 더 사격 경험이 풍부해졌습니다. 정확도도 높아졌으면 라이플이 망가지지 않게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본넷을 열면 기분이 좋아져요. 으야.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본넷을 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 차를 뒤졌다 라는 표시고, 둘째로 배터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배터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이 배터리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이거를 해체하면 나중에 철판을 얻을 수 있어요. 분해하면. 근데 그 철판으로 또 뭘 만들 수 있냐, 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탄약을 만들 일이 전혀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따로 있고 거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차 파밍을 했다라는 확인 용도로 열고 있는 겁니다. 3시간 읽었으니까 또 동물이 서성이고 있을 수도 있죠. 아까부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근데 체감 온도는 6도네. 미쳤다. 완전 따뜻해. 봄이에요, 지금. 야, 어떡하냐. 무스 안 오나 봐. 기왕 일이 된 거 올라가자 또. 우리 원래 등산하려고 했다가 곰 만나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잖아. 올라가자. 곰 파밍 마저 하는 거 추천이라고? 됐어, 뭘 또. 안 그래도 불쌍한 곰. 엉덩이 충분히 만졌으니 전 만족합니다. 아까 가죽 채취하면서 찰싹찰싹 계속 때렸거든요. 커피통. 오, 에너지바 나이스. 커피통도 가져가자. 무게 얼마 안 하니까. 진짜 변태 같다고요? 왜 변태 같다고 생각하시죠? 전 변태입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I'm 변태. 아, 이런 거 에코 넣고 해야 되는구나. 나는 변태다! 짜증나.
이쪽 길이 맞냐? 근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뭐 산사태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막 갑자기 눈사태 일어나가지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여기로 가면은 그 나뭇가지 있을 거예요. 화살대 만드는 나뭇가지. 여기가 아닌가? 너무 오랜만이라 좀 헷갈리네.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눈사태도 일어나나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눈사태 일어날 것 같지 않냐? 그냥 DLC가 이번에 패치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죠? 눈사태가 추가됐을지도. 리얼리티 오브 리얼리티. 근데 그러면은 진짜 억까 아니냐? 야, 솔직히 눈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 혼자서. 그냥 천운에 맡기는 거지, 그거. 눈사태는 솔직히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은 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눈 감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길 따라서 쭉 올라가기만 하면 초소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초소에서 잠을 자도록 하죠. 거기에 뭐가 뭐 별다른 게 없더라도. 그래도 총알은 확실히 있을 거야. 총은 없을 수 있어도 총알은 있을 겁니다. 저 있다. 자작나무 가지. 뒤에 저 보이죠? 제가 아까 헷갈렸던 장소가 여기네요. 그래서 좀 가져가자. 자작나무 가지가 이것만 있지 않을 텐데. 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더 줘. 더 줘. 나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니?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초소 있어. 어떻게 내려가? 야, 이거 발목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높은데. 아우씨. 사슴이 안녕. 화살을 꺼내들며. 해치지 않아. 이리 와. 왜 이렇게 겁을 먹었어? 화살 시위를 당기며. 어디 갔노? 친구야. 아! 아, 내 화살 부러졌네. 이제 화살 하나밖에 안 남았다. 이게 밧줄을 묶을 수 있는 돌일 거예요. 무사왕.
자, 이 초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템들이 들어있을지 도곤도곤하군요. 뭐야? 도둑이 들었어? 왜 이래 여기? 아, 아쉽게도 총이 없네요. 총은 없고. 왜 영어로 살라살라 적어놨어? 아마 총알 상자 혹은 탄약 하나가 이 의자를 치우면 나올 겁니다. 한 시간 반이나 걸리네. 보셔. 아! 상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발. 뭐야? 날씨가 안 좋아졌네. 이불 뭐 타냐? 하지만 여기에서 상자 뒤쪽, 이 수납장 뒤쪽을 봤을 때에도 탄약 상자가 있을 확률이 없어요. 유감. Someone's stash. 어우, 야, 동물의 숲 내 집 같다, 야. 야, 모동숲 내 집 같아, 여기. 썰렁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하지? 이제 그냥 자? 물도 충분하고 먹을 거 딱히 없고. 이거 부러뜨리자. 지금 바로 자기에는 멀쩡도가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책도 한 2시간 정도는 읽을 수 있을걸? 침낭을 수리합시다. 우리가 천이 좀 많아요 지금. 45분. 옷도 좀 수리를 할까? 오, 괜찮은 스키 재킷이 좀 찢어졌네요. 수리 한번 하자. 40분. 이제 날씨가 좀 얌전해졌네요. 오! 수선 레벨업.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수도 줄어들고 고치는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65%의 확률로 수리 성공. 가차야? 야, 무슨 수리를 확률에 의존하면서 해. 연금술하세요? 무슨? 먹고? 자자 이제. 나도 물 마셔야지. 아직 밤이네. 지금 나가면 좀 추울 거야. 나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덜렁다크만 하면 코가 막혀. 저번 편에서도 나 덜렁다크 할 때 코가 잔뜩 막혔었거든? 왜 그럴까?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코가 자극돼서 좀 부었나? 아, 추위가 공유돼서 그렇다고? 그럴듯해. 뭘 그럴듯해. 헛소리야.
아니 근데 지금도 실제로 에어컨을 틀어놓기는 했거든. 한겨울인데 방음 부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기는 했는데. 바느질 입문서 읽자. 5시간 내리 쫙 읽어주고 바로 버리고 출발. 아우 좋아 밝아. 물도 한번 다시 마셔주고. 이제 물이 없네요. 긴장합시다.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바로 돌아가면 무슨 소리지? 바로 돌아가면 재미가 없고. 조금만 둘러보자고. 여기 밑에 보면 저기 바위에 밧줄이 묶여져 있잖아요. 여기를 바위를 타고 밑으로 조심조심히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저기서 밧줄을 타고 바로 내려가면은 엄청 소규모의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동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굴이라기보다 그냥 얼어 죽은 시체군요. 어? 거지 시체! 퇴퇴퇴! 화살을 만들 수 있는 초록 단풍나무 묘목. 무거워! 찌개 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어떡하지? 버릴 게 없는데? 부들개지 머리 다 버려. 어 됐다! 타고 내려가자. 지도 한번 그리고 가는군요. 아, 야래 야래. 여기 맵은 어느정도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보이십니까? 이 소규모 마을. 마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기는 한데. 먹을 거. 손전등 필요 없어. 아니 솔직히 뭔 놈의 손전등이 1kg야. 덜렁다크 세계관의 생존자들은 다 손목이 뭐 운동선수급이에요 다들? 강철 손목이야? 손전등이 1kg야. 저 들고 가 다니다가 손목 나가. 안 그냐? 야, 요즘 핸드폰도 1kg가 안 되는데 웬 화살대가 나와? 에? 아, 뭐 집에 뭐가 없어. 옷! 에마리아! 에마리아! 바로 섭취야! 아그작 아그작! 존나 탁!
저거 뭐야? 양말이야? That'll come in handy. 털실 양말. 가져갈 게 없어. 어? 아니 필요 없어. 자 이제 돌아가자. 파밍 다 했다. 네, 지금 이거 덜렁다크 시즌 2예요. 어, 아유 깜짝이야. 이리 와 우리 이쁜이. 우쭈쭈. 어? 헤드샷이 아닌데 한 방에 죽었네. 운이 좋았다. 목에 맞았는데 살았어요. 아니 죽었어요. 제가 살았어요. 야, 자작나무 가지가 많이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많이 못 찾았거든? 아, 저 컨테이너 반대쪽에 있던가? 기억이 너무 흐릿해. 저기 끝에도 뭔가 하나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가방인가? 에? 뭐야 저기? 저기 왜 밧줄이 있냐? 얘가 어디야? 저 밧줄도 타고 올라가 보자. 궁금하다. 저기 왠지 내가 갔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장소. 조용한 공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장소 발견해서 뭐 하시게요? 네? 조용한 공터. 뭐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으면 뭐가 있어야지. 있긴 있네. 영지버섯. 영지버섯! 어어어어. 나 필요 없어 이제. 여기로 내려가 볼까? 어? 여기로 내려가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마을인데요? 짠다. 이건 또 새로운 발견이네. 오! 바로 주유소 나와. 대박. 이 집도 아직 파밍을 안 했었지. 어둡다.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이 집은 탄산수 탄산 음료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아, 나 자꾸 우클릭 누르냐? 보통 이런 데에서 하나 대박 아이템 터지던데. 어우 깜짝. 아우야. 아 진짜 놀랬어 나. 와. 아 왜 이런 데서 죽어 계세요? 야. 아 심지어 그지야. 헤헤 변기물 존맛. 나왔다. 종결 양말 나왔습니다. 바로 갈아타주고 수리해주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합니까. 아 얘 뭐 방풍 기능까지 있네. 야 벗어. 너도 벗어. 겉에다 입어. 버려. 좋아 좋아. 한층 더 따뜻해졌군. 아니 그걸 왜 막아 이씨. 잘못 눌렀어. 진통제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었어. 냠냠냠 퇴. 별다른 소득 없이 주차. 아니 아니 주유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우 야씨 탄산음료만 몇 개냐. 난 트렁크가 그냥 열리는 것보다 잠겨있는 걸 따는 게 더 좋더라. 그러면 아이템이 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이라고 말하자마자 비어있네요. 봐라 이제 좋은 아이템 나온다? 이거는 아주 꼭꼭 잠겨있었으니까. 야 에너지바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개쌍욕 날리려고 했는데 덜렁나크. 눈치가 빨라. 플레임님 저 찌그러져서 본넷 안 열려요. 너 참 유감이구나. 이 안엔 뭐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자. 나왔다 얘들아. 아
여기 아무도 없지. 점점점. 어, 좀 남겼어. 케첩맛 감자칩은 무슨 맛일까요? 너 안 먹어봤니? 세상에. 얘들아, 쟤 케첩맛 감자칩 안 먹어봤대. 얘들 먹을 거 되게 많네. 어, 단 피 밖에 없네. Could end up being useful. 아니 왜 동전기에 성냥이 들어 있냐고. 침낭. 자, 일단은 우리가 가져온 거 있죠. 단풍나무 묘목이랑 자작나무 묘목. 이것도 다 말리고 만들고 출발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아까 먹은 화살대 하나로 화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밖에서, 여기 이제 실내에서 좀 오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활동을 안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한 2시간 정도 책 읽어주고. 눈이 많이 내리네. 근데 체감온도 11도야 나 왜 이렇게. 와, 무장강도 개 따뜻해 보이긴 한다. 야, 아무것도 안 보아오. 어듬더듬. 침대. 침대. 여기 있다. 잘 자요. 나 옛날에는 나도 자고 일어났을 때 젊었을 때 말이야 막 자고 일어나도 그냥 멀쩡했거든. 물 굳이 뭐하러 마셔? 막 이랬는데 성인 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면 와 진짜 목이 너무 말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물부터 찾아요? 진짜 현실판 덜렁다크야. 조금 추운데 차 안에서 읽자 책을. 오늘 고급 탕탕탕 끝낼 거예요. 4시간 바로 다이렉트로. 알겠다. 자, 고급 탕탕탕 덕분에 나는 총을 많이 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3 가까이 돼 있군요. 훌륭합니다. 찹찹찹. 나 복숭아 통조림 진짜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좀 됐네. 아, 저 까마귀 새끼들. 드럽게 깍깍대네. 무스는 오늘도 없나 보군요. 아, 여기서 마냥 무스가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좀 돌아다녀 볼까? 슬슬. 와, 이 차는 아예 눈에 파묻혀가지고. 어? 트렁크는 그 와중에 열 수 있어. 우악! 엄청 큰 침낭이 들어있었네. 오, 이 차도 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군. 신맵 아직 안 갔습니다. 저희 완벽하게 장비를 다시 다 맞춘 상태에서 갈 거예요. 참고로 신맵 어느 방향으로 가면 나오는지도 몰라서 그냥 우연히 발견할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그냥. 얘들아, 이쪽 방향에 새로운 맵이 나왔대.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어? 탄이 있네? 지금 며칠 차냐고요? 글쎄요? 나 며칠 됐는지 어디에 나오지 이거? 생존 날짜 27일. 카페. 아이, 여기는 또 토마토 수프만 먹고 살았나? 60초 생존 가족이 살던 곳인가? 토마토 수프만 계속 나와. 엥. 어? 작업바지다. 작업바지가 더 따뜻한 거 맞지? 야! 벗어. 어머! 수리.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군. 아주 훌륭해. 천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천 좀 뜯어가자. 아, 빨간 내복 줘요. 내복은 빨강이지. 어떤 스바라시가 파란색 입어.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왜 내복을 생각하면 다 빨간색이었을까? 다들 뭔가 내복하면 빨간색 생각나지 않아? 요즘 애들은 아닌가? 옛날에는 내복하면 다 빨간색이었거든. 첫 월급 탔을 때 부모님에게 드리는 첫 선물이 빨간 내복이었어. 관례가 그랬음. 아, 빨간색이 따뜻해 보여서? 진짜 그런 이유인가? 야, 이 날씨 왜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영상 1. 야, 막 실시간으로 기온이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지? 아니, 나 이제 책도 다 읽어서 할 거 없어, 여기서.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살 거 없으면 정비나 하지 뭐. 얘들아, 이런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진짜 잠이 솔솔 온다. 안 그래도 지금 잘 시간이거든. 살금살금 잠이 오네요. 피곤하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약간 그 제자리 운동하기 기능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체력량 증가 이런 효과를 일시적으로 받으면서. 이 자식은 시간 때우기를 선택을 하면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어 혼자서. 운동이나 하지. 와! 야, 역대급이다, 날씨. 와! 못 나가,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여기 나가는 순간 죽어. 한 시간만 잡을까? 맨날 등에 40kg을 이고지고 있는데 운동을 할 필요가. 그것도 맞긴 하다. 야, 날씨가 안 풀리는데?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났는데 소리가 똑같아. 아, 원래 이런 날씨에, 어? 미션 딱 받아가지고, 한파 속에서 낚시하고, 연어 낚고 그래야 개꿀잼인데. 그렇다고 진짜 미션 걸진 마시고요. 뭐야? 야, 근데 이 날씨에, 체감 온도가 11도, 버그인가? 영상 4도인데? 뭐지? 온풍이야 이거? 온풍이 불고 있어? 어, 이거 왔던 데다. 나가. 여기 뭐 없나? 자,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지. 괜히 이런 걸로 쫄아가지고, 어? 집에만 있고, 아주 없어 보인다, 이 말이야. 상남자라면 패기롭게 이런 날씨에서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패기를 보여줘야지. 어? 어. 형. 어. 형, 좀 추운 것 같아.
오늘부터 하남자인 걸로. 패기가 뭡니까? 겁나 패기 이런 건가? 죽을 때까지 패기. 퍽퍽퍽. 아이씨, 왜 책을 다 읽어가지고 사람이 할 게 없게 만들어. 심심해 죽겠네. 시간 보내기 하자 그냥. 안되겠다. 5시간 보내고 좀 피곤해진 상태에서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나면은 날씨 좋겠죠? 오늘 오로라는 안 뜨나? 이런 때 다 오로라 한번 떠주면은 내가 우리 장작분들한테 멋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데. 토마토 수프. 가장 평범한 능력치에 평범한 무게를 갖고 있는 우리의 귀여운 먹거리. 어, 한밤중에 일어났네요. 또 시간 보내기 해야 돼? 아, 제발. 아니, 너무 어두워요. 지금 낮 판정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해 언제 뜨노? 이런 새벽에 무스가 뜰 확률이 있어. 가보자. 저건 뭐야, 늑대야? 왜 늑대가 있어? 무스가 아니라? 들어와. 무스가 진짜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건가? 무스가 없네. 무스 무스. 너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일단 먹을 거 조금 챙기고 낚시하러 갑시다. 시간 좀 보내게. 2km면 되겠지?
if I can drop any of this gear. Turned out pretty well. Mm-hmm. 물도 끓여야겠다. 그려놓은 게 있구나. 여기다 더 버릴 거 없나? 없는 듯. 아우야, 나 요즘 운동을 빡세게 했더니 아, 근육이 뭉쳐가지고. 나도 진짜 근육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여기 오픈 헬스장 오픈 시간이 7시부터였거든요 7시 되자마자 저기 내려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안 열었나 했는데 문은 열려 있대. 알고 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고 들어가서 불을 그냥 내가 키면 되는 거였어. 근데 내가 맨 처음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신발 갈아 신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바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몸이 엄청 좋은 두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운동하는 거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진짜 헬스장처럼. 와 진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있구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와 근육이 진짜 내 팔도 한 5배야 신기하더라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 같던데 부럽더라. 나도 몸짱이 되면은 희쁨이가 좋아야겠지? 근데 나는 막 근육돼지 막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고 난 좀 잔근육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지방층만 좀 없애고 싶어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뱃살만 좀 빼도 정말 많이 섹시해질 텐데. 배불뚝.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하러 가기 전에 좀 불안하니까 2시간만 자자. 지방 없애려면 식단 조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님 절대 못 빼요. 맞아. 운동하면서 식단 조절도 해야지. 그걸 누가 몰라! 하지만 내 몸이 하기 싫다고 외치는 걸 어떻게 해! 낚시 가자. 자, 우리의 목표는 일단 저기 호수 정중앙에 있는 집 두 채가 있는데 거기를 파밍함과 동시에 낚시터도 중간중간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낚시터에서 파밍을 좀 하고
낚시도 하고. 낚시 레벨이 지금 와, 한 번도 뭐 경험치를 먹은 적이 없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일단 줄 어느 쪽에 낚싯바늘을 끼워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마침 낚시 도구도 잔뜩 갖고 있네요.